네, 미 서부 지역 이 해안에서 기업들이 폐기한 독성 물질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 수만여 개가 발견됐습니다. 네,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기후변화에 역점을 두면서 이 소식도 주요 뉴스로 타전됐습니다. 네,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 UCSD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최근 LA 해안 지역과 산타카탈리나 섬 사이 해저 구역의 이미지를 촬영했는데요. 연구진은 3만 6천 에이커가 넘는 그이 구역을 촬영한 이미지에서 액체를 담은 통으로 보이는 물체 약 27,325개를 식별해냈습니다. 연구진은 그동안 이 구역 침전물과 해양동물 등에서 과거 살충제 등으로 쓰이던 다량의 DDT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확인된 통에 살충제인 DDT가 담겨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실제로 DDT가 들어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해운 기록에 따르면 연구진이 조사한 구역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던 기업들이 1930년부터 약 40여 년 동안 산업 폐기물을 버리던 곳으로 지난 1972년 관련법이 제정된 뒤에야 업체들은 해양 폐기를 멈춘 바 있습니다.